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산의 구사단 살인부 앞에서는 군 관계자들과 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앞에서 발견된 사단 살인부 앞에서 발견된 땅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뉴스1에서 보도되었는데요. 아직은 땅굴이라고 확인은 않고 우수관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또 농수로, 예전에 묻었던 농수로라 이런 일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제기된 이 땅굴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지난, 사실 이번 땅굴이 발견된 것은 지난 9월 1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구사단 사령부 앞에 신축 중인 그 식당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오늘에 조사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은 공교롭게도 그 앞날인 9월 11일이 어떤 날이냐? 6년 전인 2008년 9월 11일 날 김포의 해병사단 살인부 앞에서 민간 탐사단이 땅굴을 발견한 지 꼭 6주년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밝힌 분은 땅굴 탐사 전문가신 이종창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지난 추석 직후 저와 함께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그 중요성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9월 11일은 한국 땅굴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포에 있는 해병사단은 서해 도서연안을 지키는 우리 해병의 총사령탑입니다. 그리고 김포는 항상 적이 도발해 올 경우 선제공격으로 진투를 노리는, 수도권 진투를, 우회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적 요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간인들이 그 당시 땅굴을 발견했으나 군당국은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부인해 오고 있다고 이종창 신부께서는 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발견된 것입니다. 9월 12일날 식당 공사하던 관계자들이 발견했는데 어쩐 연유인지 하여튼 오늘 이제야 조사를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아시안게임이니 남북 대화 분위기를 제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종전의 상투적인 그러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북한의 김정은이 평화통일을 할 의향이 있다면은 같이, 평화통일을 할 그 의사가 있다면은 같이 남북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오늘 땅굴 조사를 하루 앞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이나 미처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보실장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은, 마침 대통령의 그런 발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에게 대화를 하자고 자꾸 그렇게 사정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해난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개월이 넘도록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 세력들의 배후에 김정은이 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그러한 정파가 지금 그 세월호 유족들을 부추겨서 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난국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명색이 국회의원이라 해도 국회에서 뭔가 합의를 통해서 또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장애로 돌다가 그렇게 또 추석 전후한 국회 해산 운동 분위기에 국민의 저항 의지에 움츠러들었는지 일단 원내로 돌아가는 듯한 자세를 취했으나 아시다시피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그런 자리에 앉은 국회의원이 사퇴를 한다 말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 계속 전국의 혼란을 조성하는 데 급급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이번만은 마침 북한 선수단과 임원이 인천에 와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일산에서 땅굴이 징후가 발견됐다 하니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만은 군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요. 그동안 지금 이 시간도 남양주에서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굴착하고 있는 그러한 민간 탐사, 땅굴 탐사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합동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징후가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제 정세를 여러분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크라이나와 사태,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이슬람 국가 사태 이런 걸 볼 때 미국이 다시 이라크에 지상군까지 개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중차대한 국제적 위기에 북한이 최근에 저질러온 일을 보더라도 김정은의 조화를 김대중 5주기에 그 추모식장에 갖다 놓는다. 그걸 갖다가 북한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나라 국기를 문란시키는 그러한 망동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뭘 믿고 김정은에게 계속 대화 파트너 대화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종창 신부로부터 지난 초여름에 6월달로 기억하는데 북한이 땅굴 굴착이 완료되고 북한군은 건조기를 노리고 있다는 그러한 양심보고 형식의 편지를 받은 글로 저는 압니다. 물론 안보보좌관실에서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40년 동안 땅굴을 탐사해온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또한 선친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그 땅굴 탐사 그 공로를 인정해서 표창장까지 수여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강곡하게 8순이 넘어서 그것도 한쪽 눈은 시력이 거의 없는 실명한 상태에 악화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말 유언하는 심정으로 그러한 강곡한 경고를 할 것만은 거기에 대해서 답장이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종천 신부님께서는 그분이 가톨릭 신부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간곡히 설명했다고 저에게 인터뷰하는 그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그냥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창기 방송.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땅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안보실장이라든지 군 고위층만 믿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전두환 전 보병 1사단장이 땅굴을 발견한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도 땅굴 발견을 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 지휘관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러한 풍조가 퍼지면서 땅굴에 대해서 시시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 고위 장성을 지낸 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예비역 대장을 비롯해서 군의 고위 지휘관 출신들이 다 그 땅굴의 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말에 내일이죠. 내일이라도 당장 땅굴에 대한 철저한 규명, 특별히 이번에 발견된 구사단 사령부 앞에 있는 땅굴이 정말 남침 땅굴인지를 철저히 확인해 주고 그에 대한 그 조사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외국 방문은 아니죠. 캐나다와 유엔 총회, 유엔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땅굴에 대한 확실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심히 땅굴을 발견하게 노력해온 민간 탐사자들과 함께 그 조사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규명해 만시지탄이나마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은 여기서 거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